그러면 남는 그냥 메이지 픽 중에 고르면서 탑 심리전을 그라가스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질리엇! 이거는 서폿의 예. 가능성도 있고 많이 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강한 레넥터 올라프 이런 조합이 있고, 그리고 또 이니시에이터 역할은 세라핀과 라칸이 해줄 수 있고 예. 해리력 면에서도 자야라는 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니까요. 그럼 자, DRX와 다몬기아, 다몬기아와 DRX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답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사이온이 자주 나오니까 카운터픽도 나오고, 세라핀을 상대로 뭐 최근에 베이가도 나오고 네. 다양한 식으로. 왜냐하면 세라핀, 사이온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뭘로 같이 요리랄까? 같이 클까? 뭐 아니면 같이 좀 비슷한 계열로 할까? 이런 쪽에서 나온 픽 중 하나가 또 이런 질리언인 것 같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도 뭐 한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득 쪽 많았으니까 예. 이득 쪽 한번 이드? 예. 오 아래쪽 상황이라서 베릴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베릴은 일단 살았고 이드 쪽에서도 서로 예. 보완 좀 있었고 네. 세라핀이 정말 빠졌죠. 네. 네. 이번에는 꽤 치열할 것 같고요. 자, 솔카가 어쩌다가 전멸이 빠졌는지 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반대로. 아, 예, 저거는 스턴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투이 자, 자 캐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욕치기 시작했고요. 순간이도 둘 다 있고요. 네, 고스트 데리 위쪽 같이 싸먹는 위쪽. 예. 자, 한번 반대. 근데 앞으로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먼저 이 다음에. 여기서 아 바로 가고요. 아 터졌기 때문에 아, 이미 들러진이 다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미드 원딜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자야의 최대 강점이 너또 한번 끌어들이기가 아쉽게 맞죠. 아 푸시까지도 걸렸나요? 아마 전멸 걸리고 아 쫓아가서 소매가 막다리와 폭탄. 와 죽을 살려라. 와 막다리. 예. 참. 그리고 여기. 그나마 전멸 올라프라서 한번 벽을 넘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게 두어라. 네. 어떻게든 좀. 근데 저기 테네블. 우! 영웅이죠? 와 라칸 때문에 살았어. 와우! 와, 저 칼레브리 뭐냐? 칼레브리가 올라프 따라가서 잡았어. 어, 폭탄 붙여놨는데. 유도 탄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그러니까 아까 잡히기 직전에 그 타이밍이 좀 풀이 거의 그게 일단. 자, 백으로. 아, 아래 여기서. 아, 일단은 가는 점프입니다. 차이 나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와 이거 드리블 질리언 네. 드리블 자 쇼맨 쇼맨 뒤로 뒤로 와 이거 질리언 드리블 잔 예 그러면서 이거 진짜 예 이거 캐년 아 이게 캐년 아우 아이 캐년 아 그린데맨스로 저렇게 붙어버리고 어떡해요 지금 네. DLX 질리언이 그리고 라칸을 네. 가지고 놀았죠 맞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전룡도 그냥 캔슬되고 예 드리블도 잘했고 그쵸. 캐년이 진입각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합류했습니다 예 더 든든하죠 아니 그리고 계속 오, 푸식을 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또! 와! 캐년! 배었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캐년 상대적인 거고. 네. 네. 충분히 지금 딜은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질리언 네. 같이. 그림도 예쁘게 네. 딱딱 만들었습니다. 또, 네. 돌아요!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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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내려와. 방금. 내려와. 내려와. 네, 내려오면. 이 다음에. 끝까지 또 차가서 배버리자. 아니면 사과! 와! 이게. 진짜 맨스를 들고 있어서. 아, 캐년을, 캐년 잡으면서. 질리언! 질리언! 아, 그래도 예. 지금 치가 좋게 들어갔거든요. 예. 다음에 일어서서. 아, 캐년 얼마 짜리? 캐년 얼마 짜리?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문을 반대. 그거는 쫓아가서 그나마 바오가 잡히긴 했어도 네. 강점이 늘어난 네. 거고 다음에 세라핀의 유지력 활용하면서 네. 쫓아가면 네. 세라핀의 유지력이 좀 있으니까 오, 그리고 조금 더 쫓아가다 막 질력 폭탄 걸리고 폭탄 네. 걸리고 그럼 이상해져요 만년설까지 만년설까지 그렇죠 예 네, 이거 약간 구도가 카이사 궁 아직 들고 있거든요 킹겔 네. 앞에서 네. 들어가다가 킹겔이 킹겔 잘하고 있거든요 만년설까지 시험게 되고 네 대리 잡고 한번 더 코스까지 코스까지 와 DRX 6대6 돈도 역전 자야가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예. 최대한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게 아, 자야의 강점이죠 예. 아까 드래곤한테 한 방에 터졌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쓰면서 계속 당겼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건 이제 출근 예. 합쳐줘야 되거든요 예. 합치네요 아래쪽으로 함께 그래서 표시기 도끼 한번 던져봤고요 예 툭툭 자, 벨리 맞아주면 다시 계속 들어가죠! 일단 바오 쪽 네. 그럼 펭카리 펭카리 빨아내고 네. 한번 앙커를! 앙커를 초대해봐! 네. 그럼 캐년! 네! 다시 가라나긴 한데 네! 저 이거 오래 싸우죠? 네!
대박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렉터는 진짜 용맹하게 싸우고요. 맞습니다. 올라프도 쳐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어. 이 다단명 아 중간에 어버이도 끝까지 예 본인도 무슨 공격 그래서 교체 이거는 교체 건드리지 말걸 피해되 같습니다. 바로 바론이 당해치게 됩니다. 세라핀 힘이 진짜 제대로 나온 예 서포 퀴템 나온 세라핀은 믿는데 그렇죠. 사람만 있으면 예 지원 충분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바로까지 먹으면 DRX가 중반 한타의 강점을 살려서 이득을 크게 보는 예. 나오게 될 거예요. 순간이 독하고 오기로 왔거든요. 계속 벌어주면서 올라프 다시 한번 주면은 바론 올라프가 먹었고 예 먹었고 저는 생각 한 명 정도는 아 긴게는 한 명 정도 도망갔어요. 내려가 네 도망갈 때 긴게 긴게 그래서 오히려 다시 살리고 색깔이 뭐야 공을 대만합니다. 부러져가지고 예. 그래서 칼이 공이 아직 예. 없거든요. 아직 칼이 공이 빠지게 하십니까. 더 오는데 자 그리고 또 한번 잡았고요. 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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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오 칼이 오 예 빡질렀죠. 예 전체 간다 보죠. 예 감옥기하도 딱 싸먹을 수 있거든요. 자 불안해 보이는 부분에 그라스 뒤에 돌고 있고요. 모든 선택에 책임이 따릅니다. 아 이거 네 고스 합류 이거 디아 자신 있나요? 예 킹계 체력 많이 빠졌고요. 반피에요 반피. 그래서 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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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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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물론 이 다음은 여기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고스트도 칼사도 위험 칼사도 위험. 그래서 그리고 킹계의 시간을 바닥까지 아직까지는 고발 고발. 그래서 이 다음에 서로 지금 특공대들이 좀 있는데 나눠가지고 자 머리스들은 지금 국회에서 4명입니다. 그리고 자 칸을 잡자 칸 한쪽 칸까지 잡자 칸을 지금 계속 때리면 예. 자 여기다가 도와줄 수 있나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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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언이 와 폭탄 폭탄 그다음에 카이사가 좀 때려주면 폭탄 그래서 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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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따라가지고 폭탄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질리언 국도 돌았어요. 흩어져 흩어져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 탱 아래쪽 탱 그래갔어 킹게임 내가 나갔다 이 다음에 질리언 질리언 안 들어갔어. 질리언 와서 네. 질리언 국도 있습니다. 네. 자 킹게임 어떻게 만들어야 돼. DRX 무조건 빠져야 돼. 싸움터리 너무 길어요. 무호흡전 2 질리언 둘 다 그러니까 다시 약간 애매하다 약간 애매하다 약간 애매하다. 파이팅. 암라인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상대 끌어들였거든요.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세라핀을 끌어들였고 세라핀을 끌어들였고 바오 지단 공으로 돌아라 바오 호텔 올리면 사몽기연 사몽케요. 이러면 사몽기야 사몽기야 진짜 지독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에이스까지 눈 앞에 일부 직전 아 네 안 찔러서 아 지금 길면서 에이스 에이스 서로 유지력 좋고 살리고 뭐 빠졌다가 다시 순간이동 타고 이제 교전이 몇 분 동안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플레이가 진짜 당하는 편에서 껄끄럽네요. 예. 그리고 드래곤 영혼 예. 그리고 속도가 다른 와 여기 넘어가니까 짜부는 전면 쓰고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 예. 뭐 바오가 약간 이제 합치면서 예. 바오가 이제 합쳐주면서 헷갈린 예. 앞에서 좀 헷갈린 돌아요. 네. 비태왕이었어요. 시작했어요. 일단 달리니까 솔카를 밀어내고 있습니다만 네. 다시 지점을 잡고 지점 잡고 빨라고 지점을 잡고 또 솔카 터뜨렸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 다 죽일 생각이야. 밀고 들어가 이야 에이스 버럭해 이것도 엄청났죠. 진짜 떨쳐내고 싶었을 텐데 안 됐습니다. 쇼메이커 전략적인 카드 질리언 5대에서 30 14 메자이도 브이스텍 아 그렇군요. 제제 가볼게. 앙코르 앙코르 갖고 앙코르 갖고 와. 서서서 더블 스타 더블 스타 생각해 할게. 앞에 앞에부터 우리 앞에 부시죠. 아 우리 3인 공만 갔다. 괜찮아. 이길 수 이길 수. 가자. 또 됐어? 아 님이 더 죽였어. 오. 아 질리언 개사기 있네. 앙 질리언 개꿀챔. 아. 질리언 너무 재밌다. 자 1세트. 와 질리언 질리언이 D1등? 하루 종일 계속 전문 용어로 진짜 킹밖에 하잖아요 진짜. 와 입장에서 아, 놀랍네요. 질리언이 D1등 못하는 게임도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 대놓고 포킹하는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와 DRX도
바오의 이 어마어마한 딜량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DRX와 담원기아의 첫 경기로 오늘 분석 데스크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윤수빈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고릴라님과 노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릴라 강건현입니다. 네, 노펜 정루철입니다. 네, 노펜님 오늘 분석 데스크에 오셨는데 소감과 네.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너무 긴장되고 어색하기는 한데 오늘 또 이 모범 승객으로서 두 분의 버스 제대로 타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열심히 한번 사실 자리를 바꿀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선배다 보니까 속상해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진출을 확정 짓고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오늘 첫 번째 승리는 담원기아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뱀픽을 살펴보면 요즘 세라핀의 티어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캐리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이 세라핀을 상대할 픽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플라이 선수의 베이가에 이어서 담원기아는 질리언을 선택했네요. 네, 담원기아가 정말 잘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세라핀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헤카림을 먹기 위해서 킨드레드 밴을 해준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레이브즈가 헤카림 상대로 카운터 정글링을 하면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그레이브즈라는 카드는 DRX가 밴을 해놓은 상태였고, 담원기아는 너네가 세라핀을 고르면 우리가 헤카림을 가져가기 위해서 킨드레드를 밴을 해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 그 헤카림과 캐리력을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질리언이 정말 큰 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다섯 챔피언들의 양 팀을 좀 살펴보시면 DRX 같은 경우는 이 세라핀의 유지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워낙에 후반 캐리가 좋은, 생존기가 좋은 자야를 중심으로 조합이 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원기아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헤카림, 카이사, 그라가스, 레오나, 질리언 전부 다 궁극기 1회로 상대 그 좋은 유지력을 차단하기 위한, 한 번에 과감하게 싸움을 열기 위한 돌진 조합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담원기아는 한 번에 터뜨려야 하는 조합, DRX는 싸움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조합인 것 같은데요. 이걸 잘 보여준 두 장면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장면은 용 앞에서 담원기아가 원딜의 지원 없이도 질리언 헤카림의 조합을 잘 살려서 한타에 대승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 보고 있시죠. 네, 이 장면에서 진짜 헤카림은 먼저 용 쪽으로 오고 있었고요. 올라프는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올라프는 여기서 두꺼비까지 가는 바람에 헤카림은 이미 용 쪽의 시야를 먼저 담원기아가 잡아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오는 걸 다 보고 있는 상태여서 담원기아가 대처하기 너무 쉬웠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담원기아가 용 준비를 잘해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라프랑 세라핀의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시야를 깔끔하게 체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상대가 지금 뒤늦게 도착해서 시야 잡으면서 내려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다 보면서 상황 만들고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DRX 입장에서 보시면 시야가 전체적으로 좀 불편하다 보니까 급하게 용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오나에게 딜을 내주게 됐고, 전멸을 사용하면서 잘 도망갔던 세라핀을 그라가스가 등장하면서 마무리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 궁극기 한방 조합 네. 제대로 터뜨렸죠. 심지어 카이사는 한타에 오지도 않았어요. 네. 4대5 한타로 이겼기 때문에 카이사 지금 상태가 좋죠? 네, 싸움이 그렇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기니까 우리 팀 짱!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DRX가 세라핀의 높은 유지력을 잘 활용하면서 용과 바론 모두 챙긴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담원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DRX는 먼저 세라핀이 바텀 뒤쪽에 테를 타면서 아, 이거 우리가 5대5 한타를 해야겠다. 네. 우리가 뭉쳐있어야 강하니까 먼저 뭉쳐야지 하면서 세라핀이 붙어있었던 것도 정말 컸고, 자야가 순식간에 상대가 물로 들어오긴 했지만 한번 저항의 비상으로 흡수를 하고 또 그거를 보려고 달려들던 담원기아가 세라핀의 앙코르가 대박이 나면서 오히려 싸움 구도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궁극기 한 방을 제대로 다 쏟아부었는데 상대 챔피언을 잡지 못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라핀의 유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밀고 나가는 DRX에게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게 됐고, 이대로 그냥 용한타도 하고 싸움 상대 다 잡아내고 밀어내고 바론까지 쭉 제대로 그냥 다 먹어버렸죠. 여기서 이어지는 한타도 있기는 한데 이미 상대 챔피언, 주력 챔피언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고 궁극기가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 바론 먹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왜 세라핀이 이렇게 좋은 챔피언으로 평가받는지 방금 장면만 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내내 세라핀 진짜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후에 한치앞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가 양팀 간에 펼쳐졌지만 결국 담원기아가 에이스를 두 번 띄우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POG 만나보시죠. 아, 질리언. 와, 상대한테서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이게 올라프가 맵에 보이는 순간, 그러니까 질리언의 슬로우를 걸려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감정이입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쇼메이커 선수는 아, 재밌다. 네. 질리언 재밌다. 그렇죠. 또 질리언이 정말 저렇게 상대 뚜벅이 치면서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맛이 또 있는데, 야, 이 장면에서
못 잡는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못 잡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칼라비가 쫓아가서 아. 슈메이커 선수도 이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이거 라칸이 살렸다라고 했는데 집중하자. 네. 오 칼라비가 죽였다. 네. 이어진 한타에서 매번 처음에 자야를 노렸다가 싸움을 실패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목표를 바꿨습니다. 세라핀을 집중적으로 노려주는 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의 유지력 원천을 제대로 차단을 했고요. 참 이 진려 카드를 선보였던 이 쇼메이커 선수 어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팀원들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진려의 궁극기가 있고 진려이 폭탄으로 호응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팀원들이 그 진려을 믿고 과감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쇼메이커 선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표식 선수와 공동 2위고 초비 선수가 100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쇼메이커 선수 오늘 좀 손이 아프다고 하셔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해지는 경기력이었어요. 6표, 9표 중에 가져가면서 쇼메이커 선수가 POG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번 세트는 연구를 잘해온 담원기아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양팀 모두 지난 최근 경기에 아쉬운 결과를 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트에는 또 어떤 놀라운 경기력이 나올지 이 세트 만나보시죠.